오늘 여호수아 15장은 많은 마을들과 성읍들과 이러한 지경을 다 일일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다 이루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경과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대하여도 이땅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커질수록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땅을 넓혀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아무리 강대국이 되어도 딱 하나님이 지경한 이땅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서 침범해서 더 지경을 넓히고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의 하나님이고 그 만국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딱 정해준 그 동서남북 지경 외에 그 어느 것도 탐낸 적도 없고 취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너졌어도 조공을 바치게는 했고 친교를 하는 일은 있었어도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하고 취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정한 땅은 딱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정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땅을 하나를 지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하고 많은 나라 종족 중에서 가장 작은 종족을 택하였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많은 종족 중에 가장 작은 종족을 택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가장 작은 족족이지만 가장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아무리 큰 땅, 아무리 많은 족속일지라도 그 작은 땅의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땅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방 족속들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은 딱 정하셨는데 그 땅은 가나안 칠족이 거하는 땅인 거예요.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 작고 가장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죄악이 가득한 나를 택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가득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주 패악한 족속, 아주 가증한 족속,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그러한 족속. 그런데 그 땅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가 바로 중요한 말씀인데 패악하고 악독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바로 나 같은 이러한 부족한 자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잘나고 똑똑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런 자들 앞에 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강대한 자들 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감사할 것이냐. 자,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이유가 바로 25절 말씀이야. 25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명예도 갖고 돈도 갖고 그래서 지혜 있다 하고 잘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난 너무 부족해. 공부도 못했어. 얼굴도 못생겼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고 너무나 비천해.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택하셨다는 미천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멸시받는 자를 택하셨고요. 세상이 천한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나안 치쪽 그 악한 땅을 택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바꿔버리시고 거룩한 나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그 작은 땅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어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헬레니즘은 알렉산더가 그 지경 일대를 다 지배하고 제국이 됐고 황제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땅을 다 점령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믿는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연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70인 번역 성경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그들의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다르다예요. 주님이 지경을 딱 동서남북 조그마하게 이왕 주실 거 크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진군해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하지 왜 그렇게 작고 작은 요 동서남북 요 자그마한 땅만 그들에게 주었느냐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악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그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패악한 족속이라 말해요. 아주 곧은 목을 가진 족속이라 그래요. 자, 우리들을 한번 살펴봐요. 얼마나 곧은 목을 가졌어요? 얼마나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났다고 생각해? 어떤 때는 난 너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때는 지잘났다고 해요.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 내 고집, 고집이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 내 고집이, 내 탐심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너무나 부족하면 차라리 그걸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부족하면서도 잘난 척을 해요. 그게 죄인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패악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경을 다 지적해줘서 경계를 정하시는 이 경계는 뭐냐면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한 땅의 경계예요. 다시 말해서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경계예요. 땅의 크기로 보면 이 어둠의 나라는 훨씬 더 커요.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땅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하고 천하고 악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른 자는 아주 작은 자인 거죠. 그 작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큰 땅을 갖고 아무리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작고 부족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강대하심과 그 능력과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육체로 무엇을 얻든 무엇은 영광을 얻든 어떤 부귀를 누리든 그것은 우리 같은 작고 작은 자 앞에 예수님을 가진 자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움츠러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수록 할렐루야. 내 안에 악한 게 돌아오면 할렐루야. 왜? 이 악한 자를 택하셔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자 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많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환자들을 부르러 왔다. 네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나는 너의 구원이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없는 사람은 안 그래요. 또 아픈 사람은 이것이 낳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낳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다 뭘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그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작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정복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나누신 사건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능력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광대하시니까 크게 나타내야 돼.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드러내서 너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일을 하려고 들었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훌륭한 자를 만나려면 왕궁에 가라 그랬잖아요. 부자들에게 가라 그랬죠. 예수님은 죄인과 고통하는 병든 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갈릴리 해변가를 가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가에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의인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기대할 만한 메시아가 어찌 그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그 비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된 것. 베들레헴은 또 어떤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작은 베들레헴인데 그 작은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작고 작은 내 심령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땅은 작지 않은 거예요. 작은 땅이지만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상천하지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 밑에 종으로 가서 섬기는 자인 유대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사와 그 땅의 지혜자와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알아낼 수 없었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주님이 알게 하셔서 보지도 않은 꿈을 말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 안에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었고 오직 여호와 한 번만을 나는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견고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너는 네 부족함을 보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저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능히 취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니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말하는데 유다 족속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같은 유다 집한테 비교가 되죠. 갈렙은 그 아낙 자손 그 두려움의 대상인 걸 쫓아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약하다고 하는 족속도 쫓아내지를 못한 그 차이는 단 하나 믿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속했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 넷째 날에 행하신 일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오늘 이 15장의 말씀처럼 그 성들을 다 취해서 거기에 좌정하고 다 그들이 기업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나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나라요 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계가 확실하게 정해졌어야 돼요. 하늘의 궁창이 둘이죠. 낮을 주관하는 궁창, 밤을 주관하는 궁창. 밤을 주관하는 궁창에 속해 있습니까? 낮을 주관하는 궁창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절대로 밤은 없어야 돼요. 이 밤이 없도록 주님이 해를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죠. 그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 생명의 근본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생명과 사망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아무리 작아도 이 가나안 땅과 이방 족속의 땅을 나누셨어요. 폐악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셨다. 믿음의 아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시키셨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믿음의 아들로서 구별되어졌고 내가 정말 낮에 거하고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지 못하면 말이 안
안 되죠.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들을 다 쫓아내리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내 안에는 남아있는 어떤 것도 없이 다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늘의 지혜가 내게 와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하늘의 축복이 내게 와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저주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족속은 하나예요. 아담 하나.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종 생김생김은 달라도 이 모든 혈통은 하나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속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담긴 겁니다. 한 혈통으로 왜 지으셨느냐? 바로 참 혈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모든가 구원받아 한 혈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아담을 지은 첫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혈통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왜? 바로 이 사단을 이 흑암을 진멸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걸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도 더 영광을 나타내실 것은 당신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아무 육체도 그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들어오시면 돼요. 내 능력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오기만 하면 돼요. 하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육체의 능력자들을 다 우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으리라. 유다 족속이 택한 족속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쏟아지냐. 그들이 한 일을 경계표로 옮기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수르의 신을 바벨론의 문명을 애굽의 문명을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에 다른 이방 족속들의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한 죄예요. 그건 뭐예요? 경계선을 옮기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죄를 진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택한 자야.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다른 서생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치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오늘날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경계표를 옮기는 유다의 제외에 나도 속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경계표를 정하시고 구별시키신 이유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도 바로 우리 주 예수 내 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그 이름으로 일하실 분도 예수. 손끝에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나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육체 건강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세상의 것을 찾고 찾고 구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경계표를 지금 옮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정한 경계표는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때만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표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니고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토지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절대로 팔 수도 없고 그 토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각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그 기업 이상도 이하도 그것을 넘게 남의 걸 가져도 안 되고 그것을 더 줄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를 말씀해요.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육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거류하는 거예요. 거류. 이게 잠시 거하는 텐트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거류민이 거하는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렌트하면 그 집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못 하나 박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 땅은 거류민처럼 사는 땅이에요. 주님이 나를 샀어요. 피값을 주고 날 샀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예수님 것이다. 주인 마음대로 하게 해야죠. 거류민이 왜 이것을 마음대로 해? 절대 내 몸을 아무데나 팔면 안 돼요. 내가 세상 것과 짝하면 세상 신에게 나를 파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정혼을 했으면 아무 남자에게 자기 몸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혼자요. 나는 그분의 정혼녀이기 때문에 내 몸을 아무거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어떻게 벨리알과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더러운 거 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폐악하고 악독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다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니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쫓고 거룩한 나라로 내가 정한 이 지경 너는 내 것이라는 거.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끝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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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이유, 모든 행복, 모든 또 먹기 위해서 뭘 버는 거 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경을 정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의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요. 우리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함인데 여러분 몸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잘 간수해야 되겠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이스라엘 땅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잘
간수하시고 경계표를 옮기지 마시고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남겨두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진군하여서 갈렙처럼 다 쫓아내버려야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야고보서 1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서 한 마리 이는 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라나야 되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그냥 달게 아기가 젖을 구하는 것처럼 늘 받아 먹고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다 맡기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힘들 거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그냥 누리시면 돼. 그리고 믿고 가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바로 멜기세덱으로 들어가셔서 그 지경을 딱 정하신 그 기업 하늘나라 빛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게 정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한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 끼셨습니까? 가락지가 뭔지 아세요? 정혼의 표잖아요. 미국에서 서로 정혼을 약속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해서 그 반지 하나를 껴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반지를 끼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약혼한 사이가 되어져서 1년 동안을 이들이 혼인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것이 바로 가락지를 낀 건데 이 가락지는 표시잖아요.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내가 가진 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권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서 반지를 딱 껴줬으니 이제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게 나를 넘볼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나를 속이려고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인장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정원한 여인인 것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이 약속을 가진 표징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자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그걸 충분히 나의 삶에서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보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줬는데 이 예수 이름을 잘 모셔두고 묻어두고 사용도 안 하고 맨날 울고 있어. 맨날 속고 있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명령하면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니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내게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지경 정해진 이 가나안 땅을 잘
거룩하게 보존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들을 다 하나님의 성이 되게끔 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쟁취하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해. 우리 주 예수님, 이런 사랑을 나한테 줄 수 있나?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되심을 온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의 지경과 경계를 정하신 것이 참으로 이와 같이 작고 비천하고 폐악하고 완악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함으로 아무 육체도 그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라는 깊고 깊은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비천한 자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작고 작은 땅, 예수님이 태어나는 땅, 예수님만 나타나는 땅, 떡집이 되어지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땅으로,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베들레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